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지역전환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배보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기후 정의와 그리고 기후 위기와 전쟁,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요.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쟁의 시대, 평화라는 기후 정의의 필요성. 이 차트를,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최근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22년도에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살라 대학교의 평화와 갈등 데이터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2년도에 전쟁과 무력 갈등, 충돌로 인한 사상자의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두 배가 훌쩍 넘은 사상자가 발생한 걸알수 있죠. 그랬을 때이 20만 명의 사상자들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리고 중동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그리고 또 남미 지역에서 시민들이 내전을 겪고 있는 것들도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군사적 긴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처음 푸틴이 시작할 때만 해도 2주 안에,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승리를 줄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전쟁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특히 최첨단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전술적으로 잘 활용했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무기로서 드론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드론에 의한 공격들은 늘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또한 많은 사상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사일이나 탱크나 지대공 같은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번 전쟁을 치를 때 가스펠이라고 불리는 AI 웨픈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스펠 하면 한국말로 하면 뭐죠? 네, 가자지구를 폭격하는 AI 무기 시스템의 이름이 바로 보금입니다. 보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AI 무기 시스템은 어떻게 하마스와 그리고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이러한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AI가 자율적으로 공격을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인, 국제적인 논의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들이 계속 첨단화되고, 지정학적 갈등 계속되고,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분쟁, 갈등과 정치적 분화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지금 저희가 2024년을 맞았습니다. 2024년 어떻게 올해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새해 북한의 미사일 공습 속보를 받으면서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2014년도 10년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죠. 통일을 대박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우리가 통일을 하면 새로운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주역으로서 우리의 경제를 한번더 도약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상대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가짜 평화고, 압도적 군사력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강산도 변했고 남북관계도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 속에서 지난 22년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몇 번을 했는지를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9월 기준으로 총 69회였습니다. 그럼 남한은 가만히 있었느냐? 남한은 우리의 우방이죠. 미국 혹은 일본과 연합군사훈련을 한게 250회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군사연합훈련을 했던 거죠. 이 남북관계가 계속 긴장되면서 우리는 계속 북한을 이유로 국방 예산에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힘에 의한 안보를 위해서 안보 체계를 더 튼튼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국방 예산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진보 정권이었나 혹은 보수 정권이었냐 상관없이 국방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남북이 여전히 휴전 상태였고, 엄밀하게 본다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죠. 지난 2023년도에 한국의 국방 예산은 57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59조로 국방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국방부는 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설명자료를 이렇게 쓰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가 안 좋고 불경기로 인해서 나라 재정이 엄격하게 긴축 재정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핵 위협이 너무나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고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방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 K-방산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K-POP도 있고 K-푸드도 있지만 지금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이 무기 수출을 세계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점유율을 더 높여서 세계 4위 수준의 무기 수출을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한국의 경기도 이끌고 경기도 혁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앞서서 오늘 김영범 선생님이나 혹은 우리 김병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탈탄소화 되는 경제 속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여기 잃어가고 있고 특히 지방 도시들은 어떻게 하면 이 제조업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기를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방위산업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단지를 특구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를 유추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무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우리의 지역의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기를 수출해서 더 많이 경제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무기를 상품으로 보는 것이고 군사적 긴장이 늘어날수록 우리에는 우리의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생산된 무기들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네. 바로 분쟁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전쟁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이스라엘 무기 판매가 3배가 올랐습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무기 기업 중에 한국의 기업이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늘어나면 이들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게 될까요? 전쟁이 더 많이 늘어나면 우리는 무기 수출로 인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될까요? 무기는 어디로 갑니까? 전쟁으로 갑니다. 무기가 있는 곳에 군사적 긴장이 있고 군사적 긴장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전쟁이 기후위기를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3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로 치면 환경부와 같은 기관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환경 전문가들이 18개월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는 500여일간의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1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양은 1억 5천만 톤에 달합니다. 이제 만 2년이 됐고 3년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만 2년에 1억 5천만 톤을 2배로 하면 그 배출량은 스페인이나 아랍에미레이트 국가가 1년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국제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 그룹이라고 하는 연구 집단들이 전문가들이 군사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군대와 군사활동, 전쟁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의 국가들의 순위로 한다면 중국과 미국, 인도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는데 군사활동과 전쟁은 이 뜨거워지는 지구에 더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단일 집단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파리 협약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었느냐에 대해서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이 2022년도에 배출한 배출량보다도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전투로만 구성된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군부대만 부시지 않습니다. 전쟁은 군인만 죽이지 않습니다. 전쟁은 학교를 무너뜨리고 병원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인프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활동은 무기를 생산하는 것부터 파괴된 도시를 복원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군사활동이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더 얼마나 될까? 앞서서 많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군사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개한 자료들은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군사활동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내용은 추산된 것이 많다. 아마도 실제로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다. 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 때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명제일 텐데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잠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쟁은 전투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무기를 생산하고 도시를 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학교를 재건하는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과 군대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적 규범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김승환 대표께서 건물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어떻게 줄이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약속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군사활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정부들이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후변화 당사국 협약에 안에서 군사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발적으로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올해에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군대와 전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적 규범 하에 둬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군사활동과 전쟁을 국제적 규범 하에 두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군대가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을 만들어냈는지, 군대가 얼마나 많은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군대가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이용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전쟁이 얼마나 많이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 영향을 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을 줄이게 된다면 우리는 또 전쟁에 지출되는 각 나라의 군사비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아까 김용광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죠. 개발 중인 국가들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필요한 원조의 금액이 1조에서 3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연간 필요한 금액의 2배 이상을 우리는 매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방비가 아니라 사람과 지구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파괴하는 것은 도시나 혹은 학교나 건물이나 군사기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노력해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그리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역량과 네트워크도 파괴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방위산업청에서 정책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아까 얘기해드렸죠. K-방산 수출에 향후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 1조 원을 단순하게 계산해봤습니다. 3kW 태양광 설치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정말 인터넷에서 검색했거든요. 쿠팡에서. 380만 원입니다. 380만 원에 3kW 태양광을 26만 개를 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정부에서 그린 리본 랠링 성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총 3억 2,660억 원으로 800여 채 이상을 그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했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저거를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한 채당 3억 5천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너무 쪽판촌에서 살고 있고 농촌에서 살고 있는 낡은 집들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한다면 2834채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은정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죠. 마을에 버스가 없다고, 농촌에서는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중국산 자동차 전기버스보다 국산 전기버스가 한 1억 원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년간 방산에 지원해주는 1억 원을 3억 5천만 원짜리 전기버스로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는 2,857대의 전기버스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이 버스들이 정은정 선생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농촌사회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많은 돈을 방위산업과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투자하면서 이 돈을 바탕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전쟁을 이야기하고 전쟁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것은 뜨거워지는 지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전쟁이 지켜주는 세계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쟁을 막아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전쟁과 무기에 쓰는 돈을 지구와 사람과 에너지 전환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2024년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과 지정학적 위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쟁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쉽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믿지 않고 우리가 평화를 통해서 기후정의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